걸렸어? 이거. 나 배달 시켰지. 나 좀 있으면 그날이잖아. 이런 거라도 먹어줘야지 힘이 나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요즘 좀 너무 빨리 일찍 끝내는 것 같은데? 남는 시간에 알바 같은 거 해보는 거 어때? 요즘 배달 같은 거 돈 진짜 많이 번데. 진짜 이렇게 남는 시간에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배달 같은 거라도 해가지고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나? 난 뭐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이거는 오빠가 빨리 퇴근했잖아. 오빠 퇴근하기 전에 원래 다 치워놓지. 맥주 마실래? 여기 좀 남았다. 와. 먹을 거야? 알았어. 담배는 아니고, 그, 그냥 수증기 같은 것만 나는 거 있는데, 나 담배 끊었잖아. 근데 뭐, 다시 피겠어? 안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애 가지면 여자 몸 얼마나 망가지는 줄 알아? 오빠, 나 몸 망가졌으면 좋겠어? 아니지. 내가 알아서 나중에 가지고 싶을 때 알아서 관리할게. 먹자. 맛있다. 진짜 맛있다. 20만 원이었나? 다 해서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몸보신이 필요한 날이니까 이해해줘야지. 그치? 근데 이번에 원래 월급에서 한 30만원 덜 들어온 것 같은데 뭐야? 요즘 어쩐지 야근은 안 하더라. 야근 수당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였나? 그래? 왜 야근을 안 해? 왜? 일이 많이 없어? 그래. 뭐, 괜찮아. 난 상관은 없는데. 뭐, 우리 먹는 거 좀 줄여나가면 되겠네. 좀 싼 거 먹고 그러면 되겠다. 이제 이마트도 가지 말자. 그냥 시장 가자. 어때?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게 낫겠네. 그게 낫겠어. 좋네. 시장. 킥보드? 킥보드를 가지고 싶어? 얼만데? 30만 원 장난해? 그 어디냐? 당근 같은 데서 내가 한번 찾아봐 줄까? 당근을 한번 보자. 오빠, 당근이 얼마나 좋은데. 요즘 유행하는 거야. 당근에서 요즘 다 사. 아니, 여기서 내 가방 얘기가 왜 나와? 가방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막 모임 같은 거 나가고, 막 그럴 때, 우리 뭐 좀 안정적이게 산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산 거지. 어? 그거, 350이었나? 350? 근데 그거 오빠 킥보드 그런 거랑 달라. 약간 주식 같은 거야. 요즘 샤넬 얼마나 인기 많아.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뻥튀기해서 엄청 가격 오른다니까? 난 다 계획이 있어. 오빠 근데 킥보드 뭐야? 위험하지? 타고 다니면은 다치지? 오빠 내가 남은 인생 오빠 병수발했으면 좋겠어?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지. 그치?
아 진짜 이런 여자가 어딨냐? 아 나니까 오빠랑 결혼해주지. 다른 여자였으면 진짜 아 말도 마. 나랑 진짜 결혼 잘했지? 아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한테 연락하는 거 그거 어머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좀 줄면 안 될까? 좀뭐내 시간도 있고 그런데 아 물론 남들이 생각하기엔 한 달에 한번 뭐가 많겠냐마는 난 감정 소비가 좀큰것 같아서 말해줄 거지? 알았어. 아 근데 우리 엄마 본진 오래됐잖아.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내려갔다 오는 거 어때? 아 엄마가 나 보고 싶대. 오빠랑 같이 괜찮지? 아 엄마 이사? 저기 대구 쪽으로 했나? 오빠 장거리 운전 좋아하잖아.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갔다 오자. 역시 오빠만한 사람 없다니까. 나 진짜 결혼 잘했어. 아, 그리고 나 내일 모임 좀 갔다 올게. 아, 나 하는 맘카페 있잖아. 아, 물론 내가 맘은 아직 아니다마는 나중에 내가 맘이 될 거니까 미리 좀 친분을 쌓아놓고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 응, 내일. 저기 있어, 와인바. 아, 얼마 안 내. 10만 원? 에 근데 그거 와인이 어? 커피도 아니고 다 같이 먹는데 솔직히 10만 원 진짜 진짜 거저 먹는 거야. 10만 원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는지 알아? 진짜 내가 그래서 장어도 진짜 진짜 좋은데 내가 정보 알아왔다니까? 거기 진짜 아무나 못 사. 우리 회원들만 살수 있어. 괜찮지? 그리고 자기야, 운동 좀 해. 어? 아니, 다른 남편들 봐봐. 막 쓰레기 봉투, 뭐 재활용 이거 한 번에 다 되는데 자기는 맨날 나눠서 가잖아. 그거 다 근력이 부족해서라니까? 나는 청소하잖아. 청소하지. 요리. 뭐 맨날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요리도 하고. 그리고 오빠 퇴근하고 오면은 내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해줘.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하루에 끝맺음이 우울하면은 그거 진짜 사는 맛안 난다고. 내가 오빠 기분 좋게 해주잖아. 그게 와이프의 위치인 거야. 인정하지? 역시 오빠는 이해력도 좋아. 오, 개구리 소리. 아, 용돈 올려달라고? 왜? 30만 원이 적어? 왜 적지? 왜 적지? 30만 원이 왜 적어? 아니, 30만 원, 회사에서 밥도 주고, 뭐 커피도 있고 탕비실 그런 데서 커피도 먹고 하는데 30만 원이 왜 적어? 아좀 말도 안 된다. 어디 허튼 데다 쓰려고 용돈 올려달래.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아뭐 투자도 좀 하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정보도 좀 얻고 이게 약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니까? 나중에 이만큼 벌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정보를 다 캐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오빠 아기도 갖고 싶다 해서 내가 엄청 좋은 유모차 정보도 알아왔다니까? 그래. 유치원도 어떻게 등록해야 되고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왔어. 그니까 괜히 허튼 데다 돈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나만 믿어. 나 진짜 돈 이렇게 불릴 수 있다니까? 어디다 투자했냐고? 비트코인 쪽인데 그것도 내가 정보를 알아서 했어. 그거는
좀만 버티면 돼. 지금은 좋지가 않아서 좀만 있으면 괜찮아. 좀. 그건 걱정 마.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막아. 아니로써.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거 오빠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맛있다. 아참, 아까 전에 운동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도 좀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나 우리 카페 회원 언니들이랑 같이 등산 모임을 다닐까 하는데 괜찮아? 응. 오빠, 자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순수히 그냥 등산만 한 거라니까? 진짜. 오빠, 나못 믿어? 그런 거 없어. 응. 뭐, 끝나고 친목 도모를 위해서 술 한잔씩은 하겠지. 근데 어차피 아침에 갔다 낮에 오고 그런 건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진짜. 아, 됐고. 오빠 핸드폰 좀 줘봐. 줘봐. 얘랑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해? 아. 같은 회사? 같은 회사면은 여자랑 막다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알바 같은 거 할게.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어? 같이 일하는 남자랑 연락할게. 그래도 괜찮아? 차단한다. 조심하라고. 내가 이렇게 오해 사는 거본적 있어? 오빠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서운해. 아니,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걸왜 자기한테 일을 맡기냐고. 자기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 그 여자 몇 살이야? 이뻐? 아, 오빠 눈에 내가 제일 예쁘겠지. 그니까,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 알았어. 오늘 밖에 진짜 추웠다. 오빠는 근데 진짜 추위를 하나도 안 타나 봐. 난 진짜 추위 많이 타잖아. 나 롱패딩 하나만 살래. 내가 추위 타는 거 보고 싶어? 나도 따뜻하게 지내야 될거 아니야. 어디 거냐고? 아, 그 뭐더라? 아, 엄청 비싼 건 아니고 몽클레어? 몽클레어가 요즘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 아, 다행히. 있네. 있어. 나 이거 산다. 가격? 볼게. 얼마 안할 거야. 뭐? 겨울 나는데, 겨울마다 맨날 있는다 치면은 337만 원이면 괜찮은 이득 아닌가? 에이, 나 매년 입지. 맨날 입지. 겨울마다. 이거 산다. 역시 우리 오빠가 짱이야. 나처럼 행복하게 사는 여자 없을 거야. 그치? 응? 자자고? 무슨 개수작이야. 나 며칠 뒤에 그날이라니까. 혼자 자. 치워줘.